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교과서 이번 1차 집필고사 범위 62에서 67쪽 중에서 66쪽 프린트도 역시 1에서 18쪽까지가 범위인데 그중에 14쪽에 해당되는 내용을 해보겠습니다. 14쪽을 보시면 지금 우리가 어떤 개념을 하고 있냐면 평균 원자량에 대해서 하고 있죠. 그냥 원자량을 쓰면 되는데 왜 평균 값을 우리가 써야 될 것인가? 좀 안타깝지만 원소들이 한 가지 원소만 만약에 존재했다면, 즉 동위 원소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평균 값을 쓸 필요는 없죠. 근데 안타깝게 동위 원소들이 많이 있고요. 그나마 다행인 점은 동위 원소들의 종류가 많지만 그중에서 실제로 자연상태에 많이 존재하는 원소들은 동위 원소의 가짓수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한두 가지나 뭐세 가지 요 정도가 되게 많기 때문에 예, 너무 어렵게 접근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예를 들어 보면 수소 같은 경우에 우리가 수소라고 이렇게 쓰면 수소를 대표하는 기호입니다. 그 안에는 질량수가 1짜리, 질량수가 2짜리 이런 동위원소도 있죠. 물론 질량수 3짜리 삼중 수소도 있긴 한데 이제 비율이 너무 적다 보니까 좀 빼고. 여러분, 이제 프린트를 보시면 얘네들의 질량수 값이 1인데 얘네 원자량은 1.008 원자량이죠. 그 다음에 질량수 2의 나이가 2.064. 자, 이 값은 외우는 게 아니죠. 근데 우리는 대략 실제로는 많은 경우에 근사값을 쓴다. 그래서 얘는 1, 얘는 2로 보시면 되겠고. 그러고 보니까 질량수와 이제 값이 같아지게 되는 거죠. 원래 같은 개념은 아니지만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제 존재 비율이 나와 있는데. 존재 비율 역시 딱 떨어지는 값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 얘가 얼마 나와있죠? 99.985% 퍼센트에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얘는 0.015%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소점을 쓰는 건 정확하긴 하지만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이것도 대략 근사값을 취하면 이 정도면 거의 뭡니까? 이거는 거의 뭐 100이죠, 100. 그 다음에 얘는 뭐 거의 0으로 보셔야 될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이 수소 같은 경우에 평균 원자량을 구할 때 원래 평균 원자량 구하는 공식이 뭐였지? 각 동위 원소마다 원자량이 있을 거고 그 원자량에다 그 동위 원소의 뭘 곱해라? 존재 비율을 곱해라. 자연 존재 비율을 곱해라. 근데 여기서 이제 퍼센트는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퍼센트 값을 있는 그대로 쓰시면 안 되고. 근데 이 경우에는 이게 100이라고 가정하면 10을 먼저 써보면 원자량 이 동위 원소에 대해서 1 곱하기 100분의 여기 보시면 100이죠. 물론 계산값은 쉽게 나오지만 우리는 계산 결과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항상 과학에서는 그 과정 풀어나가는 과정이 훨씬 더또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당연하더라도 식을 써보는 게 좋습니다. 그럼 얘 같은 경우 어떻게 될까요? 원자량이 2고 그때 비율은 100분의 0이니까 물론 이제 계산값은 얼마가 나올까요? 1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실제로 진짜 원자량을 많이 쓰게 되면 요 자리에 1.008을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 존재 비율도 여기 100자리에 99.985를 쓰면 됩니다. 실제로는. 이제 그런 너무 자세하게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고등학교 범위면 이 정도면 되고. 그래서 그렇게 계산하면은 실제 이제 수소의 평균 원자량, 거기 나와 있지만 얼마 나옵니까? 우리는 이제 계산 1이 나왔는데 실제 값은 1.008 나오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평균 원자량 값조차도 실제 존재 비율이 훨씬 큰 원소의 원자량에 거의 가까운 값을 가진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원자량이 1과 2라면 이 얘네들의 평균 원자량을 구하면 그 값은 반드시 1과 2 사이에 들어가 있어야 될것 같고 그다음 비율이 더 많은 이쪽 질량수가 1짜리 즉 원자량이 1인 아이에 가까워야 된다. 그러고 보니까 1.008 거의 1에 가까운 값이 되겠죠. 오케이. 한번더 연습해 보면 이번에 이제 염소로 우리가 해볼 건데 자 염소는 다양한 뭐 동위원소가 있지만 우리가 가장 많이 다루는 동위원소는 질량수가 35짜리랑 37짜리예요. 자 요거를 다른 상황으로 조금 만들어서 여러분한테 이제 평균값에 대한 얘기를 좀더 해볼 건데 예를 들어서 질량수가 35이고 질량수가 37인 아이의 원자량을 우리가 각각 35랑 37으로 가정하면요. 한번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어떤 이제 박스 안에 상자 안에 공이 있어요. 공. 공에 숫자가 써 있다. 35라는 숫자가 써 있고 또 37이라는 숫자가 써 있다. 구슬이라고 생각해도 되고요. 그 다음 이 35와 37이라는 숫자는 바로 여기서 이제 가져온 거죠. 선생님 상황을 만드는 거야. 뭐 또 더 뭐 쉽게 얘기하고 싶으면 뭐 35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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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g을 생각해야 돼요. 네 가지의, 네 개의 공이 있는데 질량이 좀 다 같진 않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만약에 여기 있는 이 공 네 개의 평균 우리가 질량 값을 만약에 구한다고 하면 우리가 평균 어떻게 구합니까? 어떤 여러 가지 값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평균 값을 구할 때는 전체 값을 우선 다 더해주고 나중에 전체 얘의 개수로 나눠주죠. 우리가 시험 같은 경우 평균을 따질 때도 마찬가지. 전체 과목 총점을 다 더해서 전체 과목 수로 나눠주게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걸 이제 식으로 써주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있는 값들을 다 더하면 돼요. 그래서 35 더하기 35 더하기 35 더하기 37이 되겠죠. 그 다음에 전체 개수는 4개죠. 4개가 되죠. 자, 이대로 만약에 계산을 해주면 35가 3개면 얼마 나옵니까? 선생님도 지금 계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세요. 105 나오나요? 거기에 37을 더하면 100 얼마지? 142인가? 예. 그걸 4로 나눠주면 35.5가 나오네요. 아무튼 평균값으로는 35.5가 나왔어요. 이 평균값의 진짜 의미는 뭐냐면 물론 얘네 4개가 다 질량이 다 같진 않지만 가정을 하는 거예요. 얘네가 만약에 질량이 모두 같아졌다고 가정할 때 실제로는 하나하나가 뭐야? 35.5짜리가 4개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결과가 같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하나를 꺼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값이 35.5라는 얘기예요. 물론 그렇다고 35.5라는 값이 진짜 존재한다는 뜻은 아니고 평균적으로 우리가 얘를 대표할 수 있는 값이다. 자, 그런데 이 경우는 이제 4개밖에 없으니까 다행이에요. 그래서 뭐 더하는 것도 어렵다고 가는데 실제로 여러분 알다시피 화학에서 쓰는 이 기본 우리 물질의 양에 다니는 몰이잖아요. 엄청 많잖아요. 그럼 우리가 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비율의 개념으로 바꿀 거예요. 요 식을 한번 변형해 볼게. 그러면 4는 그냥 놔두고요. 여기는 어떻게 되죠? 35가 3개가 있네. 그 다음에 37이 1개가 있죠. 이렇게 변형되죠. 그 다음 자 이거를 분수의 분모를 이걸 한번 나눠줄 거야. 그럼 어떻게 돼? 35 곱하기 4분의 3 더하기 37 곱하기 4분의 1이 되죠.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이게 뭐예요? 자, 전체 4개 중에 35짜리는 3개가 있습니다. 전체의 경우분에 얘에 해당되는 경우 부분의 경우죠. 요 개념이 뭘까요? 요게 수학적 개념인데 요게 바로 확률이에요. 확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존재 비율이라고 앞에서 했는데 이 존재 비율의 개념이 실제는 확률의 개념이에요. 확률의 개념. 여기 중에 내가 하나를 꺼낼 때 35가 나올 확률은 4분의 3인 겁니다. 그 다음 37이 나올 확률은 4분의 1. 합하면 확률의 합은 1이 되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계산하면 그럼 뭐 여러 방법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런 식으로 한번 계산할까요? 1 빼기 4분의 1 더하기 37 곱하기 4분의 1. 항상 평균값을 계산할 때 여기까지가 우리한테 의미 있는 식인 거고 그 다음은 단순 산수 과정입니다.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거 과정은 여러분이 어떻게 하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죠? 35가 나가고 4분의 35 마이너스예요. 그 다음에 4분의 37이 플러스야. 그럼 얼마야? 4분의 2만큼이 플러스네. 4분의 2는 2분의 1. 2분의 1 얼마? 0.5. 그래서 얘도 35.5가 나오죠. 자, 보세요. 아까 전체를 다 더해서 전체 개수로 나눈 값도 35.5고 이렇게 비율을 고려해서 계산해도 35.5 맞죠? 그 실제 원자의 관점에서 동위원소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 비율이 이게 개수처럼 예쁘게 떨어지지 않잖아요. 이 숫자 보세요. 엄청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이런 경우에는 그냥 존재 비율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평균 값을 구하게 됩니다. 하나 더 하면 저번에 내분점, 외분점 설명했는데, 그거로 이거 설명할 수 있을까요? 자, 35랑 37이 있는데, 딱, 그것도 이제 한번 직관을 발휘해봅시다. 평균 값은 어디 사이에 있어야 돼요?
당연히 35하고 37 사이에 있어야 되죠. 35보다 작거나 37보다 크면 안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누가 많습니까? 누가 많아요? 35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평균값이 35에 가까워져야 되겠죠. 그거 예상을 하면 얘네의 비율은 몇 대 몇이야? 3대 1로 있어요. 3대 1로 비율이 있기 때문에 내분점 계산을 할 때는 3대 1 아니면 1대 3이겠지. 그런데 35에 더 가까워야 되니까 몇 내분이요? 그렇지. 1대 3 내분점이 된다. 1대 3. 그러면 합치면 4이니까 이 사이의 간격이 지금 2예요. 2. 2를 4칸으로 나눠주면 한 칸이 0.5. 4분의 2니까 0.5 되지? 그래서 그 한 칸 오면 이 값이 바로 35.5가 되더라. 지금 우리가 뭐 한 거냐? 염소라는 아이의 뭘 구했다? 평균 원자량을 구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프린트의 자료를 보시면 실제 얘네 원자량 값도 보시면 35, 37은 아니죠? 보시면 34.969랑 36.966이니까 근사값을 취하면 이 값이 되겠죠. 그렇지? 어쨌든 됐고 그 다음 존재 비율도 보시면 알겠지만 존재 비율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75.76이고 24.24니까 그냥 편의상 여러분의 계산의 편의를 돕기 위해서 그래. 실제로는 얘가 존재 비율이 자연 존재 비율이 75%, 얘가 25%가 되니까 이 비율을 가장 간단한 비율로 나타내면 바로 3대 1이 되겠지. 3대 1. 그러면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진짜 평균 원자량 식을 다시 한번 더 써본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원자량과 자연 존재비를 곱해라. 곱한 다음에 동요소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으면 그 여러 개에 대해서 원자량과 자연 존재비를 곱한 값을 다 더해주면 된다. 지금 다시 써볼까요? 35 곱하기 자 퍼센트는 항상 주의할 점이 분수나 소수를 고치셔야 돼요. 0.75도 되고 100분의 75 본인 선호대로 하시면 돼요. 그 다음 여기 37 곱하기 100분의 25 그 다음에 두 개를 더해라. 그럼 요 식이 아까 썼던 요 식과 같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100분의 75를 쓰던 4분의 3을 써든 이거는 산수의 개념이기 때문에 오케이 이런 건 뭐 선생님 입장에서는 다 같은 거예요. 다 인정할 수 있는 거고 물론 이 식은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때 이 식이 어떻게 나온 식이냐를 꼭 밝혀줬으면 좋겠어요. 그 과정에서 뭐라고? 각 동위원소의 뭐다? 원자량에 뭘 곱했다? 자연 존재비 또는 그냥 존재비율에도 선생님 의미상으로 다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평균 원자량을 구할 수 있다. 자 그럼 밑에 한번 보시면 이제 SI 규소가 있죠. 규소. 규소. 자, 규소에 대해서 이제 볼 건데 이거는 선생님이 좀 실제 데이터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거기 질량수가 28, 29, 이제 30대 있는데 거기 이제 어번던스는 자연 존재비죠. 자연 존재비도 진짜 소점 값으로 나와 있고요. 동요소 세 가지만 예를 들어 놓은 거죠. 맨 끝에 isotopic mass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여러분 우리 관점에서 그냥 원자량으로 보시면 돼요. 원자량. 그때 이걸 근사값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사값으로 나타내주면 써볼까요? 여러분이 그거를 정수 단위의 근사값으로 쓰시고 나서 한번 평균 원자량을 구하는 식을 한번 써보세요. 해보세요. 예, 반드시 여러분이 직접 해보셔야 됩니다. 선생님이 설명하는 것만 듣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의 실력이 나아지지 않아요. 반드시 스스로 실수를 하더라도 본인이 꼭 써보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필기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솔직히 손과 뇌가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손을 자꾸 써야 뇌도 자극이 되고 여러분이 결국 눈으로 예를 들면 100번을 볼 거라면 손으로 쓰면 100번이 아니라 10번 아니면 5번이면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귀찮음을 좀 극복해야 실제 실력이 더 깊어질 수 있는 겁니다. 자, 한번 보시면 질량수가 얼마 돼 있나요? 질량수는 28짜리, 그 다음에 29짜리, 그 다음에 30짜리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연 존재비를 보시면 써볼까요? 자연 존재비. 보통은 원자량 먼저 쓰죠? 상관없습니다. 순서는 상관이 없고요. 자연 존재비 그냥
우리 소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해볼까요? 그럼 얼마일까? 92%. 얘는 5%. 얘는 몇이죠? 3%.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자량이죠, 원자량. 자, 그럼 원자량인데, 역시 소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니까, 아이고, 예쁘게 다시 나오겠네. 28, 29, 30이 딱 나오겠죠? 여기서 잠깐, 이 원자량 개념 여러분이 또 연결 한번 시켜주면, 원자량 개념은 원래 단위가 없다고 했지만, 이 개념을 뭘로 이해하면 좋다? 몰질량으로 이해하자. 그러면, 이 첫 번째 값에 대해서 설명하면, 얘를 28로, 그냥 원자량으로 볼 수도 있고, 얘를 28 그램 퍼 몰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러면, 질량수가 28인 규소에 대해서, 얘가 만약에 1몰만큼 있다면, 걔는 몇 그램이에요? 28g이 되는 거죠. 아니면 얘가 1몰 있으면 원자량의 그램이 뿅 하고 붙는 겁니다. 어떻게 이해하든 좋으니까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얘네는 각 동위 원소들의 원자량이기 때문에 얘를 대표하는 규소에 우린 뭘 구해야 돼? 이거의 평균 원자량을 구해야죠. 그럼 식을 써볼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각 원소에, 각 동위 원소에, 뭐, 원자량에, 그 다음, 각 동위 원소에 자연 존재비를 곱하세요. 다시 한번 써볼게요. 동위 원소의 원자량과, 그 다음, 각 동위 원소의 자연 존재비를 곱하니까, 이게 물론 여기는 세 가지의 동위 원소가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동위 원소의 값을 다 더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 기호를 다 더해라라는 의미로 쓰는 게 이게, 요 기호예요. 그래서 실제로 얘는, 시그마라고 우리가 있는데 원래 뜻은 얘가 썸이에요. 썸, 합. 합이면 앞에 S를 써야 될 것 같은데 이제 S라는 게 우리가 더 많이 쓰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보통 그리스 문자를 많이 씁니다. 그리스 문자. 그래서 얘가 그리스 문자로 나중에 영어에 S에 해당되는 기호예요. 얘가 이 자체가. 그래서 시그마. 예를 들면 뭐 M을 약간 이게 M을 뒤집어 놓은 것이 있는데 어쨌든 얘가 시그마. 합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써주면 차례대로 원자량이 28이 동위원소 존재 비율은 자 92면 여기다 91 쓰면 안 되겠지. 생각해 보시면 92랑 같이 되면 원자량을 우리가 구하고 있는데 원자량이 지금 90배를 해버린다는 얘기는 값을 엄청 크게 만드는 거니까 뭔가 안 맞는 거야. 이게 직관적으로 아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이번 소점을 써볼까요? 0.92 그다음에 더하기 29 곱하기 0.05 더하기 30 곱하기 0.03이 되겠죠. 물론 이제 계산하면 값이 나오는데 여러분 내가 선생님 입장에서 너무 계산으로 괴롭히고 싶지 않기 때문에 뭐 요거 좀 계산하더라도 워낙 이 값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예측한다면 평균값은 어디에 가까울 것 같습니까? 거의 28에 가깝구나 하면 되겠죠. 너무 자세한 계산까지는 힘들게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프린트 계속 가시면 밑에 선생님이 이제 주기율표를 이제 찾아놨는데 이 그 값을 외우는 게 우리의 목적은 아니에요. 어차피 자료는 다 주어질 거거든요. 그걸 여러분이 이제 평균 원자량을 구하는 과정을 좀 이해하고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선생님이 이제 한번 해봤는데 이거는 여러분한테 맡길게요. 실제로 여러분이 한번 지시한 대로 따라서 거기에 소점 주체 자리까지 평균 원자량이 써 있어요. 주기율표에. 교과서 맨 뒤에 두 번째 쪽에 거기서 그거를 주체 자리에서 반올리면서 첫째 자리까지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그럼 놀랍게도 대부분이 거의 정수값에 가깝긴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이 참 어떻게 생겼는지 참 궁금한데 놀라운 거는 특정 동위원소들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계산하기는 조금 더 수월해진 거예요. 다들 막 골고루 많이 쓰면 계산하기 복잡할 텐데 보통은 어떤 특정 동위원소가 되게 많이 존재하고 나머지는 이제 조금씩 존재하는 상황이죠. 자, 그렇게 해보시면 되고, 보통 우리가 이제 평균 원자량조차도, 우리 탄소 기억할지 모르겠네. 외우는 건 아니지만, 탄소의 평균 원자량도 얼마였지? 12.011인데, 이것도 우리 고등학교에서 그냥 근사값 써서 12. 정수, 자연수로 만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수소 같은 경우는 그래도 1로 쓰면 돼요. 근데 이게 문제가 얘입니다. 염소 같은 경우에는, 아까 계산값이 얼마 나왔죠? 35.5가 나오잖아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35.45 정도 되는데 이게 반올림해서 올리기도 그렇고 버리기도 그렇고 참 애매한 값이에요. 그래서 고등학교 과정에서 나오는 아마 소수값 중에 거의 유일하지 않을까. 아닌 것도 나오긴 하는데
가장 또 소수로 대표적으로 나온 값은 염소니까 이 소점 나왔다고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 소점을 날려버리면 오차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그냥 소점을 살려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4쪽에 대한 이제 설명이 끝났고요. 자, 이제 15쪽으로 가겠습니다. 15쪽 보시면 첫 번째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는 여러분이 풀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이제 열심히 하면 풀 수 있는데 아직 이 수준까지 선생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그때 맨 밑에 줄에 문제 이게 작년 수능 문제예요. 맨 밑에 보시면 단이라고 써 있죠. 단서 조항이 있거든요. 단서 조항을 읽어보면 어떻게 돼요? 단 HCO의 원자량은 1,22,16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게 거기 있는 원자량에 주목하죠. 원자량. 거기 HCO에 앞에 질량수 표시가 지금 없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어떤 특정한 이 동위원소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는 얘기지. 이거를 대표하는 원소로서의 기호를 썼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무슨 값을 써야 돼? 그냥 원자량을 쓰는 게 아니라 평균 원자량을 쓰는 거예요. 근데 편의상 평균 원자량의 개념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보편적으로 계속 많이 쓰다 보니 그냥 그 평균이란 말조차도 이제 생략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아까 규소의 평균 원자량 같은 것도 이제 생략을 하게 되더라. 그렇더라도 의미상으로는 평균 값이라는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 입장에서는 평균 원자량이라고 강조하고 싶어요. 실제 거기에는 평균 원자량이라고 이렇게 말해준 게 오히려 더 정확한 표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 이제 확인 문제가 있는데, 자, 문제를 한번 여러분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먼저 1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자, 반드시 여러분이 먼저 풀셔야 되고 풀고 나서 선생님하고 이제 확인해도 되는데 만약에 이 정도 설명해서 개념이 이해가 됐으면 지금 선생님이 풀어주는 과정 솔직히 안 봐도 됩니다. 그거는 약간 시간 낭비일 수 있어요. 근데 혹시나 내가 개념이 그 실수나 아니면 운 좋게 또 맞을 수 있기 때문에 확인하는 목적으로 항상 풀이를 보셨으면 좋겠고 가능한 풀이에 너무 집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개념만 정확하면 풀이는 정확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 문제 보겠습니다. 자연 상태의 브로민에 대한 얘기죠. 브로민. 브로민인데 확인 문제 1번. 자, 브로민은 자연 상태의 동위 원소가 두 가지가 있다. 어떻게? 질량수가 79인 브로민과 질량수가 81인 브로민이 있죠. 두 가지가 있대요. 자, 이 아이들에 대해서 같은 비율로 50% 존재한다. 이게 뭘까요? 그렇죠. 자연 존재이죠. 화학에서 주로 다루는 대상은 이렇게 자연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근데 그렇지 그러니까 존재 비율 해도 같은 의미는 맞아요. 근데 특정 이제 실험을 할 때 내가 자연에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조작을 해서 치료 샘플을 만들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이 비율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거기까지 너무 어려우니까 자연 상태에 있는 그대로 쓴다고 생각합시다. 그때 얘네가 같다고 했기 때문에 퍼센트로 따지면 그때는 50%가 되는 거고 우리가 편의상 비율을 계산할 때는 편하게 100분의 50 아니면 여러분 더 간단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2분의 1 하면 되겠네 2분의 1 그렇죠 이러면 더 쉽죠 얘네는 1대1로 존재하는 거죠 자 그때 문제가 뭡니까? 뭘 구하랴? 평균 원자량을 구하기 위해서 추가로 알아야 하는 사항을 말해봅시다 자 평균 원자량을 구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각 동위원소의 뭐를 알아야 돼 먼저? 얘네들은 원자량 값을 알아야 돼 거기다가 존재비를 곱해서 그 값을 더해 가야 되니까 결국 여기는 지금 원자량이 주어져 있지 않죠. 뭐만 주어져 있어요? 그렇지. 질량수가 주어져 있어. 엄밀히 말하면 원자량과 질량수는 같은 값은 아니기 때문에 문제에서 반드시 제공이 돼야 되죠. 그 선생님이 이제 가정을 해줄게요. 그러면 원자량 값은 이 질량수와 같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얘 원자량은 얼마가 될까요? 79, 80이 되겠죠. 이 경우에 이제 평균 원자량 구하는 공식은 어떻게? 각 원자량의 동위 원자량의 존재 비율 2분의 1 더하기 81에 곱하기 2분의 1
이 경우는 특별하게 같은 비율이 있습니다. 딱 반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분으로 따질 때 79와 81의 1대1 내분점이에요. 1대1 내분점. 결국 뭡니까? 그렇죠. 중점이에요, 중점. 그러니까 얘는 솔직히 계산도 필요 없고 그냥 80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주의할 거는 브로민의 평균 원자량은, 브로민의 평균 원자량은 80이에요. 그런데 그 값은 다행히 79, 80이 안에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가운데 값인데, 여기서 주의할 건, 그렇다고 그러면 80인 브로민이 정말 많이 있기 때문에 80이냐, 그거 아니라는 거지. 80이라는 원소가 없어요. 거의 없단 말이야. 그런데도 70과 80이 같은 비율이 있기 때문에 평균 원자량은 8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학에서 양을 쓸 때는 그냥 80을 쓰면 돼요. 그리고 이 원자량 값에 다시 이걸 몰질량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지? 80g/mol이 되겠죠? 그래서 브로민을 여러분이 80g을 딱 정확하게 재면 그 안에는 질량수 79짜리랑 80짜리가 거의 같은 비율로 섞여 있고 그것이 80g이라고 하면 걔는 1몰의 양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160g이면 몇 몰일까요? 160g이면 그러면 그거는 2몰이 되겠죠. 또 40g이면 그때는 0.5몰이 되겠죠. 이렇게 몰과 좀 친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 문제 했고요. 자, 2번 문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2번 문제 풀어보세요. 자, 이번 문제 여러분이 꼭 푸시고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약간 살짝 변형한 거죠. 우리가 원자량과 존재비를 주고 나서 평균 원자량을 보통 구하는데 이번엔 거꾸로 가는 거죠. 평균 원자량을 먼저 주고 어떤 특정한 아이의 원자량을 구하는 건데 물론 이 문제를 보자마자 느낌이 자, 붕소인데 붕소는 질량수가 10인 아이와 11인 아이가 두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거기 있다 했지만 상대적 질량이 결국 원자량이라는 얘기고 이 값이 10.0이고 얘는 X라면 얘 구하라는 얘기인데 딱 느낌이 오죠 벌써 얘가 지금 질량수의 값이 같잖아요 원자량이 아마 여러분 풀기도 전에 얘가 10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측도 이미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도 식으로 꼭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평균 원자량이 얼마로 주어졌나요? 붕소의 평균 원자량은 얼마다? 10.8이다. 자,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해야 된다? 각 동위 원소의 원자량 10.0 곱하기 물론 10이라고 써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얘 존재비율이 얼마죠? 20인데 여러분 그럼 100분의 20을 써야 돼요. 100분의 20 거기다가 이번엔 X죠? X 곱하기 이번엔 100분의 80. 만약에 여러분 이 분수를 이걸 안 쓰고 좀 간단히 쓸 수도 있잖아요. 계산 편의를 위해서 5분의 1 또는 5분의 4로 해도 무방합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답이 얼마나 나올까요? 여러분 예상대로 X가 10이 딱 나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했던 이제 평균 원자량에 대한 이제 복습을 했고요. 이제 뒤에 문제 3번,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16페이지 4번, 이제 5번 문제가 있는데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다음 시간에 같이 이제 선생님하고 수업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